안녕하세요, 지아수입니다. 오늘은 떡메모지 보관함을 만들 건데요. 안에 들어있는 떡메모지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떡메모지 준비물은 지아씨 도안 자칼 목공풀입니다. 떡메모지 도안을 보시면 끝에 검은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와 칼을 사용해서 잘라줍니다. 보시다시피 끝에 검은색 실선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자를 수 있어요. 도안 한 장을 자르면 떡메모지 6장이 나오는데 저는 도안 두 장을 잘라서 떡메모지 12장을 만들었어요. 떡메모지를 모두 모으고 목공풀과 도안을 자르고 남은 쪼가리를 준비해주세요. 이 부분을 목공풀로 떡제본 해줄 건데요. 가지런하게 만들어준 뒤에 목공풀을 바르고 쪼가리 조각으로 목공풀을 얇게 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목공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풀이 마르는 동안 떡메모지 보관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떡메모지 보관함 준비물은 지아씨 도안, 랩핑지, 투명 화일, 자칼 가위, 투명 테이프, 양면 테이프입니다. 먼저 투명 화일이랑 도안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자와 칼을 사용해서 도안을 잘라줍니다. 도안과 파일 총 두 겹이기 때문에 힘을 줘서 잘라주세요. 위쪽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점선을 우선 접어줄게요. 점선에 자를 대고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 근데 파일은 잘 접히지 않아서 꾹꾹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모든 점선은 꾹꾹 눌러서 접어줍니다. 손톱 대신 자를 사용해서 눌러줘도 괜찮아요. 점선을 모두 접었으면 위쪽을 마저 잘라줄 건데 곡선이 있어서 가위가 편할 것 같아요. 가위로 위쪽 실선을 마저 잘라주세요. 그리고 도안은 버리셔도 돼요. 약간 편지봉투 모양이 보이죠? 이 조각이 떡메모지 보관함 겉표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랩핑지를 준비하세요. 랩핑지가 없으면 A4 용지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먼저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대문을 다시 펼쳐서 생긴 점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참고로 네이비색 밤하늘 무늬가 겉, 하얀색 밤하늘 무늬가 안쪽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어줄 건데요. 부채 접는 방법이랑 똑같이 접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리를 가져와서 양쪽 끝에서 10cm를 볼펜으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표시한 10cm만큼 접어줍니다. 정확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부채 모양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기 접은 선이 보이죠? 접은 선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양쪽 똑같이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종이가 꽤 두꺼우니까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 뒤쪽도 똑같이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전부 펼쳐주세요.
지금부터 랩핑지를 접어볼 건데 10cm 표시하고 접은 부분을 접어주고 앞에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힌 선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모든 부분 동일하게 접어주면 돼요. 처음에 부채 접기, 10cm 표시하고 접기, 위로 올려 접기를 할 때 정확하게 접었으면 수월하게 접을 수 있답니다. 방금 접은 랩핑지랑 아까 자른 투명 파일 조각을 준비해 주시고 가위랑 양면 테이프도 준비해 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랩핑지랑 투명 파일을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랩핑지를 투명 파일 안쪽에 붙여주면 돼요. 랩핑지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주었어요. 이걸 투명 파일 안쪽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조심조심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르륵 열리는 떡메 보관함이 완성돼요. 아까 붙인 떡메모지 목공풀이 다 말랐네요. 떡메모지 도안은 총 4개 만들었는데 4개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떡메모지와 떡메 보관함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인쇄 보관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